네, 지난 2020년에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암 환자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고 나타났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 암센터 지역 암 등록 본부가 발표한 2020년 전남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남민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468명으로 전국 평균인 482.9명보다 14.9명 낮습니다.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고 위암과 갑상선암, 대장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